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가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건데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수당은 포함을 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한 달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요.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이 됩니다. 네, 이 기자,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주 15시간이라는 주휴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쪼개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액 연봉인데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급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을 늘린 낡은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경영계 반발과 관련해 다음 달 경영계와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